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우리 몸에는 흑염소, 그리고 우리 3프로TV에는 염불리 염승환 차장, 염승환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마 우리 중에는 제일 그 가짜 리딩방 많으실 분인 것 같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워낙 찾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진짜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뉴스에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또 회사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지금은 좀 제가 그때 검색해 보니까 그 뉴스 나간 후로는 다 없어져 버렸다고. 아,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시 매일매일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참 큰일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나도 생겼다라고 나도 드디어 셀럽이 됐다라고 페북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 아, 그래요. 나도 관열에 올랐네요 이러면서. 아, 물론 농담인데. 네.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이들 찾으신 뭐 그런 사기들이 많이 횡행할까 싶기도 네. 하는데 여튼 뭐 그 리딩말 자체를 여러분 굳이 이렇게 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뭔가 근데 아, 근데 카톡에서 좀 뭐 시스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네? 어떻게 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염불리 님 또 준비된 콘텐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그 좀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뭐 뉴스 좀 몇 개 말씀드리고 바로 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일정은 한국 그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제일 관심사가 이제 오늘 아마 현대차 실적 발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실적보다도 이제 애플카 뭐 질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이번 주에 다 현대 기아차 뭐 다 실적 발표하니까 오늘 오후 한 2시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만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카카오 페이지하고 이제 카카오 M이 합병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서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웹툰 뭐 웹툰도 하고 있고 웹소설 하는 이제 네. 기업인데 카카오 M은 이제 그 예전에 로엔 엔터테인먼트처럼 이제 엔터사죠 사실은. 네네. 엔터사 이제 둘이 합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는 자사 웹툰을 이제 그 자사 이제 아닌 뭐 CJ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캐나다의 뭐 와패드 같은 기업들이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을 하는데 카카오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카카오 M은 어쨌든 엔터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상장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한 7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합병 법인의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은 한 69% 정도 되고 여기에 텐센트가 6.5% 지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합병 법인 매출액은 88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합병이 좀 빨라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좀 상장이 이제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있으니까 카카오 뭐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네. 일단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이제 외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반기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드디어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 전자에만 납품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쪽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도 일단 납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한 1000만 대 정도 양산을 할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폴더블이 300만 대였는데 네.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늘어날 수 있어서 뭐 OLED 섹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그 장 끝나고 뉴스 나왔지만 SK가 참 별거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지리차와 수소 관련해서 이제 뭐 펀드 조성해가지고 예. 또 뉴스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이제 손을 잡고 원래 TSMC하고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TSMC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TSMC가 애플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애플카가 지금 들어오는데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TSMC 손을 잡아야 되나? 아, 그 일론 머스크로서는 똑똑한 생각을 네. 한 거지. 네. 그 삼성 잡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영특하네. 네.
그렇게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 됐겠지. 네. 그래서 애플 견제용인 것 같아요. 좀 약간 보니까.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5나노 요거를 좀 삼성전자가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요새 뭐 KT도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제 좀 오랜만에 올랐잖아요. 근데 KT가 그동안 사실 SK텔레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주가도 답답하고 뭔가 혁신이 없었는데 그 혹시 UCLA의 그 데니스 옹이라는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알죠. 예. 아니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분을 자문역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쪽으로. 그래서 KT도 올해 한번 좀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오리나 연구원이 그 이마트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어제 그 SK 와이번스 야구단. 네, 아니, 근데 네. 그 SK는 그걸 왜 팔았죠? 잘했잖아요. 뭐 우승도 몇 번 근데 하고. 근데 적자는 그러니까 2019년도 이거 여기 이익이 나와 있는데 영업 손실 6.2억 정도는 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지금 뭐 SK니 막 지금 무슨 투자형 뭐 지주회사다 막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 야, 그거라도 빨리 해서 더 좋은 데 투자하자.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야구단 팔아서. 예. 네. 그럼 뭐 적자 나고 뭐 우리가 지금 그거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아니야? SK 그룹 입장에선 사실 뭐 야구단 운영이 뭐 크게 뭐 그러니까 보통 야구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약간 대외 이미지가 이렇게 그 B2C라 그러나요? 네. 소비자 네. 대상으로 직접 하는. 만나는 네. 그런 쪽이 좀 부각되는. 이마트는 그럼 왜 하지? 이마트는 어쨌든 소비자하고 접점이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롯데 팬인데 SK한테 판판이 깨졌어. 그럼 내가 이마트에 좋은 값이 생기나? 인천 지역만 되는 거지 그게? 그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것 같습니다. 네. 나 혜태 팬이야. 네. SK한테 한번 줘. 그럼 내 이마트 하고 싶나? 그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하나 팬으로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요? 아니 정프로? 우리는 빙그레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글쎄요, 시다. 제가 아무튼 이 보고서는 조금 있다가 일단 네. 이제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지금 지수는 오늘 그 어제도 강했지만 오늘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3,223. 뭐 사상 최고치 계속 좀 경신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뭐 예상하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2001년 이후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 고지에 이제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얼마까지 갔어요? 제일 높을 때는 우리 코스피는? 제 글쎄요. 저 코스피요? 예. 네. 아니 코스닥이 코스닥은요 한창 올라갔다가 네, 그거를 네. 지수 조정을 했지 네. 몇 년도인지 내 기억이 못 하는데 지수를 10분의 1로 깎아버렸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 네. 그럼 만이에요? 아, 10분의 1로 깎은 거야? 뭐 10배로 깎은 10배로 올린 거야? 10분의 1.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환산해서 네. 계산하면 네. 2,925.50. 2,900. 그러니까 3,000 포인트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닥이 역대 최고치가. 근데 아직도 아, 3분의 1 가격이야? 네. 그때 아, 이제 2000년 IT 버블 뭐 IT 버블 때 뭐 그때는 때. 뭐 열을 상한가 치고 그럴 때거든요. 네. 네. 그때 뭐 새로운 기술 아 그걸 환산하면 3000 포인트다 네, 이거죠? 3000이요. 사상 최고치가? 네, 사상 최고치가. 야, 근데 지금 이제 3분의 1 가격인 거야. 아 이제 3분의 1이야. 세상은 없어요. 얼마나 발전했는데 코스닥은 3분의 1 가격. 아 지금 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 근데 버블이 너무 심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지금. 아 근데 나스닥은 이제 안 심했습니까? 그때 나스닥도 심했지. 참, 한국은. 네. 아, 자, 그래요. 이제, 그럼 나스닥은 그러면 그 그때보다 훨씬 많이 버블 때보다 넘어간 거죠. 아, 몇 배 오른 네. 거죠. 아 우리는 뭐야. 가요 우리도. 네. 가야죠. 한 3천 가요 그냥. 네. 자 이제 시장 출발을 했고요. 네. 일단 대형주는 좀 약간 일부 좀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좀 하락 출발을 했고 네. 어제 그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 LG이노텍이 굉장히 호실적. 네. 근데 사실 뭐 카메라보다도 그 전장 부품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 높아지고 또 애플 측에서 아이폰 카메라 증산 요청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오늘 5% 정도 급등을 했고 금호석유는 그 IS동서라는 그 건설사에서 뭐 지분 매입했다는 그런 뉴스가 막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올랐고 두산중공업도 아마 좀 수주 얘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케미칼도 백신 기대감으로 3%, 셀트리온도 모처럼 한 2%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는 거는 역시 그 이게 야구단 인솔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마트가 한 4% 지금 급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야구단 판 SK도 빠지는데?
네, SK도 한 1% 정도 조정 받고 있고 네. SK 그룹 전체가 좀 다 하락하네요. 텔레콤도 1% 산업 하나 안 좋은가 봐. 그리고 기아차도 오늘 네. 한 1% 그래서 오늘 SK 그룹과 뭐 약간의 자동차 또 이마트 이쪽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대부분 그렇게 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오늘 한 증권사에서 뭐 다우기술 보고서가 좀 좋은 게 나와서 그런지 다우기술이 한 3.7% 정도 올랐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 하나그룹 하나가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1.5% 반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FNF 이제 의류 회사죠. 1.8%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 그 지분 매입했던 그 IS 동서도 약간 좀 하락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 제약이 4%,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3%. 그래서 코스닥 분위기가 좀 좋은 편입니다. 뭐 셀리벌리 뭐 동국제약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 제약 바이오도 좋게 이제 스타트를 끊어줬고 다만 좀 하락하는 쪽은 뭐 와이젠터 같은 엔터주라든가 수소차 관련주인 뭐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은 오늘 조금 일부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그 이 커넥터라 그러죠. 이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전자 부품들을 연결하는 그 우주 일렉트로 같은 이제 전장 부품 회사들이 오늘도 좀 강한데 한 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현재 이제 대형주 코스피가 좀 밀리면서 3,202포인트 코스피는 0.2%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좋습니다. 오늘 3,000 넘어갔네요. 네, 일단 1,003.89포인트 아무래도 역시 그 바이오가 오늘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강세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분위기가 오늘 오전은 훨씬 좋은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2,400억 매수 코스닥은 57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역시 1,000억 매도 기관도 역시 동반해서 뭐 항상 오전장 출발 수급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수산업종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역시 그 바이오 철강 중소형주 그다음에 뭐 사물인터넷 뭐 드론 관련주 일부 이런 기업들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대부분의 섹터는 조금 어제는 대부분 강했는데 오늘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카지노 또 반도체 대표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주인 오늘 뭐 기아차 현대위아 만도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 모비스는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IT 뭐 이런 또 최근에 강했던 뭐 여행주 이런 네. 최근 시장 이끌었던 주도 업종들은 좀 빠지면서 바이오의 날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전만 봐서는 예, 모처럼 코스닥 분위기로 좀 약간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리나 연구원이 이제 썼던 이제 보고서인데 그 포브스 코리아가 산정한 두산 베어스 구단 가치가 한 1,9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는 다른 이제 그 야구단과 달리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 2019년도에 32억 정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와이번스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인 상태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야구단 운영을 좀 하게 됐을 때는 비용은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마트의 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수했을 때 뭐 100억대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네. 이제 이익이 좀 감소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 정영진 부회장의 이제 일단 생각은 뭐 그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거다. 예전에 2016년도에 네? 예, 그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대요. 이 정용진 부회장이 그 스타필드 때 개장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네. 오프라인 플랫폼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체험 경험 등의 기능을 이제 신세계 그룹과 좀 접목해 가지고 야구장까지 해 가지고 좀 뭔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반응은 일단은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네, 좀 보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이슈 체크로는 바이든 시대 이제 5대 수출 유망 분야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한국 무역협회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뭐 다섯 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그다음에 전기차하고 부품. 네. 그다음에 바이오헬스는 이제 오바마 케어의 이제 를 좀 개성을 해서 의약품이라든가 뭐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 좀 계속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 디지털 쪽은 이제 5G 같은
네, 이런 통신망이 좀 계속해서 디지털 전환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좀 오히려 좀 역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무역협회에서는 올해 홈리빙 여전히 집에 있는 가구가 좀 많을 수 있고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일단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공식품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가 이쪽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이쪽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경련에서도 오늘 좀 나온 자료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그 경제 부문 인사로 본 정책 방향을 한 다섯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대들 많이 하시겠지만 3차 경기 부양책 좀 예고가 돼 있고 최저임금을 얼마 전에 뉴스 나온 대로 이제 두 배 정도 네. 올린다고 했고 이제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이제 미국의 공장 지어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 아마 증설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바이든식 이제 미국 뭐 제조 부흥이죠 그리고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 그러니까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까지 뭐 격하게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뒷단에서 뭐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그다음 5G 이동통신 이 망을 좀 이용해서 예전에 화웨이를 제재한 것처럼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동맹국끼리 계속 좀 협력을 해서 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압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관전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결국 핵심은 부양은 좀 많이 하고 미국 안에서 제조 더 부흥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계속 좀 견제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요새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외국계 증권사들은 내년에 구리값이 $10,000 넘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톤당 $8,000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정도에 다시 한번 $10,000는 좀 넘어갈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구리는 인프라 투자에도 많이 쓰이는데 특히 네.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구리가 예. 뭐 전선 다 들어가죠 뭐. 사실. 자동차에 뭐 우리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네네. 구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게 자동차가 전장하면서 수요는 더욱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아침에 뉴스 나온 건데 그 토스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토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2030 세대 지금 주식 투자 얼마 정도 하나 설문조사를 좀 한 게 있는데 10명 중에 지금 한 5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중에 그 10명 중에 4명은 지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 정도 예, 다 20, 예, 20, 30대는 하고 있고 네. 할 생각이 그러니까 90% 정도는 할 생각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주식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인 주린이가 70%.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린이 열풍이 뭐 이게 다르지 않은 게 여기 20, 30대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고 근데 역시 그 굉장히 그 목표 수익률이 좀 높더라고요. 사실 이게 요즘 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예요? 1년에 연간 수익률 20% 내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목표 수익률은 대부분 20%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1월 달부터 한 2주 사이에 20% 나니까 네, 상상을 하는 거지. 2주에 20%면 곱하기 40이 더블 이상 그러면 복리로 하면 1000%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주식은. 네. 그러니까 작년 8, 9, 10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이제 수익률 얘기하기 작년 8, 9, 10월이 아니라 작년 3월, 3월, 네, 3월, 3월, 2, 3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헬이었습니다, 헬. 네.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장 분위기가 좀 좋아서 굉장히 좀 목표 수익률도 네. 공격적인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좀 주식 투자하냐고 이게 문의를 했더니 그래도 공부는 다들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소문 듣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산업 기업 분석해서 투자한다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네.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는 IT, 그 다음을 좀 바이오 관련주로. 일단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시장 지금 워낙 좀 좋은 상태라서 좀 수익률은 좋지만 예,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부족하시니까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뭐 한 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올해 실적 모멘텀이 돋보일 수 있는 업체들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어제 좀 써오셨는데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작년에는 되게 안 좋았는데 네. 근데 안 좋은 만큼 작년에 구조조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요새 대한항공이 가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쪽에 관련된 유통업체들 좀 잘 보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 작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 폐점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100개 이상 더 정리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보면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간 영업이익만 한 81%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실적 기대가 되고 롯데하이마트도 작년에 26개 점포를 폐점을 해버렸고요. 네. 올해도 20개 정도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용 면에서는 좀 물론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영업 그 이익은 롯데하이마트도 한 50% 정도 나올 것 같고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조정 한다고. 네. 그 후로 주가가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주가 바닥 신호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작년에 오프라인 점포 대거 폐점을 했고 특히 뭐 아리따운 같은 경우 한 200개 정도 폐점을 했다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뭐 예, 아예 뭐 저가 이게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도 좀 받아가지고 올해는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올해는 한 125%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의하는 거는 결국 좀 안 좋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을 때 다음에 상당한 또 효과들이 나오니까. 혹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보이면 또 미리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그 박수현 연구원이 적어주신 이제 시황인데 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최근 증시가 이제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펀더멘탈과 이제 시장과 괴리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PER이 14배를 넘어섰는데 IT 버블 이후로 일단은 역대 최고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PBR도 차화정 장세 이후로 최고치 1.2배를 일단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에 더욱 주목을 해야 된다 실적에 그래서 4분기는 원래 어닝쇼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일회성 요인 사실 GS건설도 실적은 되게 부진한데 거기 이제 내용이 함의하는 거는 일회성 요인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거하면 실적의 영향은 뭐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쨌든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실적의 상향 강도가 높아지는 업종도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뭐 예상치를 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고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증권주, 소재 이쪽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런 리포트도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럼 뭐 일정 살펴보면 될까요? 오늘은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게 현대차. 아 현대차. 2시 정도에 실적. 2시에 나오나요? 네. 2시 IR 한다고 하는데. 네. 그때 한번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 질문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죠. 2시. 네. 아 2시면 한 30분 해요? 아니 더 해요? 그거는 뭐 보통 한 30분에 1시간 30분? 하는데 봐야 네. 되겠죠. 아 근데 그 이제는 저 기업들의 IR도 좀 내가 볼 때 좀 바꿔야 돼요. 애널리스트들한테만 딱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좀 한번 나오셔가지고 아,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기 랜선으로 뭐 이렇게 또 질문도 받고 그러면 되게 왜냐면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저 이렇게 많이 주시고 사고 파시는데 네.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 개별 기업단에서는 좀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는 게 있는데 아 중소형주로 하려니까. 또 그렇죠, 잡음이 생길 수가 네. 있잖아. 아이 그 좀 근데 대형 회사들은 그럼 한번 해볼 만하겠더라고. 그렇죠. 네? 예. 어떻게 그럼 IR 시총 10조 이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조? 네. 10조 갖고 되겠나? 뭐 한 100조 이상. 100조요? 100조 이상 두 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스타트를 끊어야지. 아 스케일이 그 뭐. 네. 아니 스케일이. 아니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거 회사가 다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딱 100조 이상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네. 10조 100조 했는데 10조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일정까지 꼼꼼하게 또 챙겨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